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ETS5를 사용한 KNX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제의 훈련 목표는 KNX 프로그램인 ETS5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KNX 프로그램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ETS5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KNX 버추얼을 사용하여 가상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셋째, 실제 KNX 장비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숙지합니다. 과제 수행을 위한 준비 도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주소는 화면에 제시된 링크를 참고합니다. 이번 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업 시에는 파일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저장합니다. ETS5 카탈로그 추가 시 사용하는 언어만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ETS5에서는 해당하는 기능의 제목을 같이 첨부해줘야 추후에 수정이 용이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전 항상 버스 통신을 확인 후 진행합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금부터 KNX ETS5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본인의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ETS5는 건물의 에너지 세이빙을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건물의 단위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화면과 같이 프로젝트 내에 빌딩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빌딩 내부에 층별로 위치를 구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층 내부에 방을 구성해 주도록 합니다. 빌딩부터 층, 방 구성이 끝나면 위치마다 KNX 장비를 구성해줘야 합니다. 장비 구성은 2017년 국제대회 지급 KNX 장비를 구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B에 스위치 액추에이터를 추가해줍니다. 모델명은 SASA.16.2.1입니다. 모델명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장비를 더블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디밍 액추에이터를 추가해줍니다. 모델명은 UTS2.300.2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델 확인 후 더블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셔터 액추에이터를 추가해줍니다. 모델명은 JRAS2.230.2.1입니다. 마찬가지로 더블클릭하여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KNX 4 스위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스위치를 선택하여 추가해 줍니다. 총 4개의 KNX 장비의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이센스 없이는 무료로 5개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센스 보유 시 20개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작 구현을 위해 그룹 어드레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어드레스에도 메인 그룹과 미들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카운트스에 맞춰 그룹이 생성됩니다. 그룹 생성을 완료한 후 그룹의 명칭도 프로젝트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면에 맞게 5개의 그룹에 펑션 1부터 펑션 5로 표기해 주도록 합니다. 도면에는 펑션 1부터 펑션 5까지 구성해야 하는 동작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펑션 안에는 각 KNX 장비를 사용하여 동작을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의 단위별로 점수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알고 있는 동작들만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요구하는 동작 사항이 많을수록 어드레스를 잘 정리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룹의 명칭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미들 그룹 안에 프로그램을 위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펑션 1 부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로커 1 좌측 버튼으로 H1을 온오프를 해야 합니다. 상단에 하이라이트 체인지스를 클릭해주면 변경된 항목을 형광색으로 표기해줍니다. 먼저 스위치 액추에이터 세팅에서 사용하는 채널의 통신이 끊겼을 경우 자동으로 오프가 되도록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 디밍 액추에이터의 세팅을 해줍니다. 두 개의 채널을 개별로 제어하기 위해 인디비주얼로 설정해 두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디밍 액추에이터의 기본 설정과 통신이 끊겼을 시 오프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디밍의 범위를 늘리기 위하여 최소 밝기를 최소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A채널과 동일하게 B채널도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셔터 액추에이터 세팅을 해줍니다. 과제에서는 블라인드와 셔터 대신 램프로 대체하였기에 오버플로우 기능을 비활성화해 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 동작을 위한 KNX4 스위치를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도면 요구사항처럼 스위치가 좌우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버튼 설정으로 바꿔줍니다. 1.1은 레프트, S1.2는 라이트 시그널입니다. 동작을 위해 S1.1을 001 그룹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H1의 채널인 스위치 액추에이터의 A채널을 그룹에 넣어 연결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펑션 2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들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로커2의 라이트 스위치 설정을 토글 스위치로 변경해 줍니다. 라이트 스위치는 S1.2이므로 펑션2의 그룹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H2의 채널인 B채널을 그룹에 넣어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펑션2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펑션3를 위해 그룹을 생성해 줍니다. 펑션3도 좌우 스위치가 개별 제어이기 때문에 로커2도 원버튼 스위치 디밍으로 변경해 줍니다. 기본 설정에 좌측이 오프, 우측이 온으로 되어 있으므로 좌측을 온, 우측을 오프로 변경해 줍니다. 하단의 밝기 조절 부분도 좌측이 밝게, 우측이 어둡게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로커2 우측 설정을 위해 새로운 그룹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S2.1 스위칭을 펑션3 그룹에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L3, L4 채널인 디밍 액추에이터 A 채널과 B 채널의 스위칭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디밍 조절이 가능하게 S2.1 디밍도 펑션3 그룹에 추가로 넣어줍니다. 3, L4의 디밍을 펑션3에 연결하여 디밍 조절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펑션4 기능이 셔터 액추에이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로커3의 스위치 기능을 2버튼 블라인드로 설정해주고 좌측을 상승, 우측을 하강으로 설정합니다. A채널의 드라이브 설정에 들어가서 상승과 하강의 시간을 10초로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 S3.1의 어저스트와 트래블을 개별로 다른 그룹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스위치의 어저스트와 셔터 액추에이터의 슬랏과 연결해주고 스위치의 트라벨과 셔터 액추에이터의 무브와 연결해줍니다. 슬랏은 짧게 상승, 하강을 하는 기능이며 트래블은 길게 상승, 하강을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펑션 5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커 4 스위치의 좌측 우측 기능을 원 버튼 라이트 씬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라이트 씬 기능 구현을 위해 로커 4의 좌측에 1번 씬을 설정하고 우측에 2번 씬을 설정해 줍니다. 좌측 스위치를 눌렀을 때 1번 라이트 씬이 동작하며 우측 스위치를 누르면 2번 라이트 씬이 동작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라이트 씬 기능에는 채널이 많이 연결되므로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각 액추에이터마다 라이트 씬 기능을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채널마다 펑션 부분에 들어가면 라이트 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하는 번호의 라이트 씬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1인 스위치 액추에이터의 A채널 설정은 좌측은 ON, 우측은 OFF이기 때문에 1번 씬에서는 ON, 2번 씬에서는 OFF로 설정해줍니다. 마찬가지로 B채널도 라이트 씬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H2는 B채널이므로 좌측은 OFF, 우측은 ON이기 때문에 1번 씬에서는 OFF, 2번 씬에서는 ON으로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 A채널과 B채널의 라이트 씬 채널을 라이트 씬 1과 라이트 씬 2 그룹에 넣어줍니다. 이제 디밍 액추에이터의 라이트 씬 펑션을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사항에 좌측은 10%, 우측은 100%이기 때문에 라이트 씬 1은 10%로 설정하고 라이트 씬 2는 100%로 설정합니다. 디밍 시간은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0초로 하지만 요구사항이 있을 시 해당하는 디밍 시간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A채널과 똑같이 B채널도 라이트 씬 기능을 활성화해 줍니다. 우측 동작 사항은 좌측은 100%, 우측은 10%이기 때문에 라이트 씬 1은 100%, 라이트 씬 2는 10%로 설정합니다. 시간 제한은 없으므로 0초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디밍 액추에이터의 A채널과 B채널의 라이트 씬을 그룹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측인 S4.1을 라이트신 1 그룹에 연결해주고 우측인 S4.1을 라이트신 2 그룹에 연결해줍니다. 이상으로 KNX ETS5 프로그래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KNX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